예상치 못한 전개 속에서 케빈 더 브라위너는 맨체스터 시티 선수 25명의 손흥민 영입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주리 팀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이렇게 큰 존경심을 보일 줄은 몰랐다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와 3시간 동안의 긴 회의를 가진 후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회의는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끈 손흥민 영입 협상의 마지막 결정적 단계로 평가됩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는 단순한 재정적 요소를 넘어서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의 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펩 감독은 손흥민 영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셰이크 만수르와의 회의는 맨시티의 향후 전략에 대한 확고한 확인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공식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다고? 믿기지 않는다. 한 팬이 외쳤습니다. 손흥민이 에티하드에 합류한다면 이는 세계 축구계를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며 프리미어리그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최근 팬 커뮤니티에서는 포스트에코글로 감독의 손흥민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과 관련된 논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이 팀원들로부터 제대로 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손흥민이 맨시티, 리버풀 등 우승 가능성이 높은 빅클럽으로 이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수로 오너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유출되면서 맨시티 팬들은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일부 경험 많은 이적 전문가에 따르면 맨시티는 지난해 손흥민에게 연락해 3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손흥민이 거절했습니다. 최근 맨시티 측은 손흥민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에는 5년 계약을 제안해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이번 계약에는 손흥민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혜택도 많죠.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여름에 종료되며 만약 그들이 정말로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다면 맨시티가 상당한 이적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흥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맨시티가 제시한 이적료가 크다면 그와 같은 욕심 많은 사람도 분명 동의하겠습니다. 앞서 레비는 이적료 1억 파운드의 해리케인을 바이에른 위넨에 팔아 토트넘 팬들을 배신하기도 했잖아요. 팬들은 손흥민이 올여름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맨시티로 이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특히 손흥민 영입에 대한 맨시티 선수들의 반응도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맨시티의 주장 케빈 데 브라이너는 손흥민 영입에 대한 맨시티 선수 25명의 투표를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이고 그와 함께 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영광이죠. 저는 보통 새로운 선수가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팀원들의 반응을 자주 관찰하는데 사실 손흥민 경우는 꽤 특별하다. 토트넘과 경기할 때마다 가장 경계하는 선수는 손흥민이지만 손흥민 영입 소식을 접한 선수들의 반응은 참으로 의외였다. 대부분의 맨시티 선수들은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자신도 손흥민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득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반면 맨시티의 손흥민 영입은 손흥민의 의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9년 동안 토트넘에 몸 담았기 때문에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죠. 특히 토트넘의 현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손흥민이 떠날 경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으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원을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죠. 이 때문에 펩 감독과 만수르 오너는 손흥민을 설득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약 3시간 동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펩 감독과 맨시티의 계약은 2025년 만료되며 그는 사임하기 전에 손흥민을 맨시티로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요. 손흥민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지만 펩 감독과 만수르 감독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죠. 저희가 취합한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맨시티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1억 1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매우 높은 이적 수수료이다. 아마도 레비 회장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죠. 아울러 손흥민은 시즌 종료 후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영국 언론 버선이 해답을 찾았는데 더선은 기사를 통해 맨시티의 홍구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최근 홍구장 투어 프로그램이 홈라커룸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라커룸의 7번 유니폼이 벌린 것입니다. 해당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맨시티 팬들은
과거 7번이든 스털링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잠시 추측했지만 라힘 스털링은 첼시와 장기 계약을 맺어 놓은 상황이기에 곧바로 후보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는 현 시점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7번의 상징성을 가진 가장 유력한 선수는 바로 토트넘의 손흥민이라는 맨체스터 시티의 위상에 맞는 7번은 현 시점에는 손흥민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공석으로 비어있는 7번 자리가 손흥민으로 채워질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언론 BBC는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 들어 스쿼드 보강에 욕심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는 올 시즌 들어 프리미어 리그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폴란드와 도쿠 등이 오랜 숙출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맨시티는 토트넘의 손흥을 적극적으로 노리며 리더십과 좌측 스트라이커 부분에서의 퀄리티를 압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 타이틀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확실한 카드인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도 보태는 기사를 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홍보장 주변에서 최근 분주함이 보인다는 내용이며 새로운 선수가 영입될 때 단식에 필요한 행사용 물품 및 상품이 대거 홍구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입단 시 조만간 맨체스터 시티 홈팬들 앞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 시즌 내내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팀의 부진과 레비 회장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손흥민의 재계약 소식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에게 접근 에이전트와 긴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포착되었다고 전합니다.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가 트로프 들어올릴 날도 이제 뭐 아는 것 같다고 합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처럼 토트넘 입장에서는 에이스인 손흥민을 빼앗길 상황에 놓였는데요. 상황이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회장 레비도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실제 이적이 성대기까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1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팀이 3-1로 앞서던 후반 15분 골을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나선 건 지난달 27일 부상을 입은 이후 4경기 만입니다. 영국 BBC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와퍼드 스트라이커 출신 트로이 디니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선정한 EPL 8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손흥민을 베스트 공격수로 선정했습니다. 부상을 떨쳐낸 손흥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토트넘이 넣은 4골 중 3골에 관여할 만큼 맹활약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집계한 팬 투표 결과 51.9%의 지지율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마침내 런던의 왕이 돌아왔다며 환호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은 다음 달 열리는 북중 리월드컵 아시아 3차에선 5차전과 6차전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할 예정입니다.